집에다 귀신집을 여기다 친 사람들은 9단이라 별거라도 안 나가요. 아유 난 초상집 갔다 와서 아주 몸뚱아리가 아파 죽겠어. 남의 귀신은 3일이면 가요. 근데 내 귀신은 절대로 3일 안 가. 먹어야 가셔. 절대로 안 가는 귀신이 있어요. 내 집 귀신. 나하고 연관된 귀신은 불 아니라 칼을 갖다 들이대도 절대로 안 가요. 그분들은 귀신이 하나가 두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하나가 두르면 너도 두라나 나도 두라나 너도 두라나 나도 두라나 그러면 우울증 오는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 귀신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네. 귀신을 달고 다닌 사람들. 근데 참 안타까운 부분들을 제가 이제 23년 해오면서 좀 많은 걸 보고 왔지만은 집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집을 지면은 그 집이 오래 가잖아요. 100년, 200년. 그런데 이게 집에다 귀신집을 여기다 친 사람들은 9단이라 별거라도 안 나가요. 그날 먹으니까 잠깐 나갔다 다시 두른단 말이요. 그 역할을 하는 게 기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참 웃긴 부분들을 이제 봤는데 기문이 열리면 여기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여기 팔딱팔딱 뛰는 데가 여기 기문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여기 목 뒤도 기문이 있고요. 근데 제가 작년인가 이제 대전에 이제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대전에서 왔는데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인데 발바닥에 귀신이 붙은 건 처음 봤어요. 발바닥에 어떤 형상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 발바닥이 딱 달라붙어 갖고 발바닥을 만지니까 이 아이가 막 가지러지는 거예요. 아니서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이렇게 내가 이제 눈을 감고 이렇게 만져봤더니 거기에 이상한 그런 미물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방법에 의해서 떼내긴 떼냈지만 이런 부분들인데 귀신을 달고 사는 사람들은 귀신을 나를 첫 번째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귀신을 부르지 말아라. 귀신을 부르지 말아라. 내가 뭐 조상이 씌어서 일어나. 내가 뭐 때문에 산소에 갔다 와서 일어나. 이렇게. 아, 거기 혼자 스스로 생각을 하지 말아라. 아, 그것도 귀신이 부르는 행동이에요. 그러죠. 왜 불러요? 가만히 있는 조상을. 귀신을 왜 불러? 이걸 또 아셔야 되고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게 아유 난 초상집 갔다 와서 아주 몸뚱아리가 아파 죽겠어. 남의 귀신은 3일이면 가요. 근데 내 귀신은 절대로 3일 안 가. 먹어야 가셔. 그걸 알고 판단하시라는 얘기야. 귀신이 붙었다 그러면은 어디 잔치집이나 상가집 갔을 때 네.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면은 가요, 혼자? 그건 이제 어떤 방법을 조그맣게 해서 이제 이렇게 대접정석해서 보내면 억지로라도 가거든요. 고추, 네. 그 고추를 태운다든지 뭐 소금을 뿌린다든지 불화전을 친다든지. 그런데 절대로 안 가는 귀신이 있어요. 네. 내 집 귀신. 나하고 연관된 귀신은 불 아니라 칼을 갖다 들이대도 절대로 안 가요. 그분들은 달래고 염불하고 어떠한 의식을 치러줘야만이 간다는 걸 아시고 앞으로 움직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귀신을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다 집진 사람들은요. 하나가 나가요. 불러요. 또 들어와. 하나가 처음에 두르기가 힘들어서 그렇죠. 하나가 와서 여기다 집을 짓잖아요. 뱃속에다가. 이거 눌러보면 팔딱팔딱 뛰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눌러보면. 작아진 단 한번 내려보세요. 배에 이렇게 놓고. 그래갖고 이제 우리 이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뭐 배도 누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이게 때려서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눌러보세요. 들어놔갖고 배에서 팔딱팔딱 뛰시는 분들은 여기 귀신집을 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오세요. 그거는 저희가 빼드릴 수 있습니다. 귀신이 하나가 두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하나가 두르면 너도 두라나 나도 두라나 너도 두라나 나도 두라나 그러면 우울증 오는 거죠. 그러면 그 이 귀문을 이렇게 닫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닫을 수 있는 방은 테마도 할 수도 있고 구슬에서 닫을 수도 있고 어떤 여러 의식을 통해서 닫아줄 수는 있어요. 근데 영원히 닫히진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가면 또 열려서 또 들어와요. 그것을 자기가 강하게 만드는 것은 제가 산을 달아 그래요. 땅을 밟아라. 그리고 나의 자연 치유. 산의 기운은 무척하잖아. 바위에서 나오는 기운, 숲에서 나오는 기운, 땅에서 오르는 기운. 지금 다 콘크리트 문화잖아요. 도로에 가다 아스팔트요, 콘크리트요. 흙을 밟을 수 있는 기회들이 별로 없잖아요, 요즘에는요. 흙을 밟아서 나의 기운을 높여주고 나의 몸에 대를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면 들어왔던 귀신도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항시 기문을 닫아놓고는 운동을 많이 해서 기문이 안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기문이 안 열리게 행동하시는 것도 여러분의 행동 요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